자 여러분들 드디어 GTA5의 신규 헬리콥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 모스터 보시면은 복킹엄 코마다 무기화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338만 5천 달러 좀 비싸긴 하네요 가격이. 여러분들 이거 아 좀 비싼데? 내가 300만 달러 주고서 저거를 산다고? 여기 보시면은 4인승의 버즈드 공격 헬기라고 있어요. 솔직히 속도는 코아나보다 느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민첩하고 기동성도 좋고 사람 4명 탈 수 있고 강력한 머신건 달려있고 유도미사일 달려있고 오히려 이 돈이면은 버즈드 두 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코아나 무기화를 구입을 클릭! 코아나 무기화가 소형으로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코아나를 놓아드립니다. 보시면 여기에 미사일 달려있고 머신건 달려있고 몸체가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뒤쪽에 꼬리날개가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쁘거든요. 솔직히 저는 버즈드보다 얘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 헬기에 탈 수 있습니까? 아 역시나 2인승 먼저 내구도 풀업, 엔진 풀업, 핸들링 풀업, 그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군인 상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버프리트에 갑시다 그러면. 아 근데 이것도 이쁜데.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순금, 그리고 다른 계주는 없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먼저 머신건 양옆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한발 두발, 그리고 쿨타임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한발 두발. 제가 온라인 넘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앞에 카메라 있죠 여러분들, 앞에 이 카메라를 조속에서 쓸 수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런처를 이용하려면 E키를 누르세요. 로켓 런처? 아 이 카메라 볼 수 있구나. 아 미사일을 제가 조준에 쏠 수가 있다. 저기 앞에 아쿨라 제가 맞춰봐도 될까요? 발사 여기다가 한 발 두 발 명중률이 꽝입니다. 꽝. 포탑보다 훨씬 더 쓸애기. 이 새초인 못 맞출 것 같아요. 조종이 안 된다니까. 조수석에서 미사일 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운전자분이 그냥 직접 쏘는 게 나아요. 자 이동수단 모델기 때값 삑 그냥 문짝만 픽셀이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열리지가 않고 점폭을 킥척. 에잉 왜 안 들어가. 에잉 안 들어가네. 자 다음에는 스페로와 1대1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뭐야 스페로는 어? 교란장치도 있어? 심지어? 제가 더 싸잖아. 왕받네. 난 교란장치 없는데. 발사. 오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내 300만 달러 내 300만 달러. 이거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공백님 지금 계십니까? 자 공백님한테 제 코아다를 빌려드릴게요. 전투 스타트. 세초님 전투 시작. 고민해 갑시다. 아 저 교란장치 뭐야. 근데 공백님이 지금 미사일을 손쉽게 피하고 있어요. 이분이 운전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서로 이제 미사일이 안 맞으면은 머신건 전쟁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스펙 싸움입니다. 아니 스펙 싸움이 아니라 컨트롤 싸움입니다. 오 이겼다. 나이스 샷.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의 300만 달러 지켜냈어. 우와. 자 2라운드 갑시다. 2라운드 혹시 지금 좀 센 헬기 있는 분 있습니까? 헌터를 이긴다면은 이제 이 헬기를 살 가치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헌터가 헬기 중에 거의 제일 세죠? 3 2 1 전투 시작! 전투 시작! 갑시다! 무기화 코아다 강력한 헌터를 잡으실 수 있지. 먼저 발사 미사일인데 맞았어요 방금. 맞죠 맞았죠? 그리고 두 발째 오오 헌터 또 맞습니다. 오 그리고 근접했을 때 멋진 것 지금 총알 몇 발 맞았어요. 그리고 총알 미사일 3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기화 쿠아다. 헌터를 매우 손쉽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을 싹딱 털어서 무기화 쿠아다를 구매하세요. 자 다음에는 헬기팀과 전투기팀을 나눠서 전쟁을 할 거예요. 헬기팀은 트레봉항 끝에 여기서 모이고 전투기팀은 따로 모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팀 몇 명이야. 1, 2, 3, 4, 5, 6, 7, 8 헬기 8명. 여기 뭐 아쿨라 있고 세비지 있고 저 뒤에 스페로 옆에 이거 매버릭이야 프로고야. 그리고 상대팀은 라이주 히드라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데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불리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긴다면은 역사가 바뀌는 거겠죠. 전쟁 시작 전쟁 시작. 봐주는 거 없이 진심 살아주세요. 보시면은 저기 앞에 라이주 라이주 라이주. 오 조심해야 돼. 오마이갓 오마이갓. 헬기 같은 경우는 제재에서 폭격이 가능해요. 뭐야 아직까지 사망자 안 나왔어. 오마이갓 세비지가 지금 머신건으로 다른 전투기들을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폭발이 아주 그냥 끊기지 않고 있어요. 파이로 근데 파이로 잡을 수 있을까? 오 조심 조심 조심. 미사일 안 맞죠?
그리고 5등님 사망. 오 라이주 라이주. 지금 세추님 사망. 헬기팀이 전투기 잡았어요 방금. 파이팅. 앞에 라이주 지나가죠. 오 네 고고고고고고고고. 아, 방금 위험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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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머신건 조심하세요 머신건. 오배 우와 방금 뭔가 떨었습니다. 주두님 사망. 디피신 사망. 쌈병님 사망. 순식간에 헬기 3대 4대 폭파.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니 전투기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기 민트색 전투기 왠지 모르게 좀 위험해 보이는군요. 조심하시고 미사일 발사. 오 안돼 히드라. 어 히드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기. 일단 히드라한테 라곤하고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와 나이스샷. 잘 버텼다. 아무리 히드라가 너프됐어도 히드라는 히드라입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은 전투기 두 대랑 헬기 한 대 남았거든요. 생존자 한 명이야 지금. 생존자 지금 스페로와 한 명만 외롭게 남아있어요. 이 스페로가 이제부터 LSPD님 이 민트색 전투기와 이 히드라 이 두 명을 아마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10초 안에 못 잡으면은 전투기 팀 승리. 어 뭐야 어? 전투기 죽었어? 헬기와 라이주 지금 1대1 대결입니다. 날파리와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 오 마이 갓. 아니 스페로가 미사일이 연사가 되는구나. 뭐야 라이주 지금 막고 있는데? 어 뭐야 라이주 아니? 라이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스페로가 라이주 이기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니 라이주 불나는데? 어? 뭔 일 뭔 상황이야 이거 진짜. 10초 안에 끝나지 않으면은 라이주 패배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아 헬기팀 승리. 헬기팀 승리.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명경기. 스페로 차주분 존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기 아쿠아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페로를 사세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